직접 MySQL 다운로드 검색해서 이 페이지로 가셔도 되겠지만, 이 페이지 주소를 제가 유튜브 영상 본문에다가 떡하니 둘 겁니다. 그럼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될 건데요. 여기서 MySQL Installer for Windows라고 된거 보이죠? 조금 크게 보여드리죠. 자, for 어디 갔냐? 자, MySQL Installer for Windows 얘를 딱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용량이 작은 거, 용량이 큰거 있다, 그죠? 용량이 작든 크든 뭐 차이는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인스톨 파일만 받은 다음에 별도로 다운로드 받으면서 설치를 하겠다 이 말이고요. 이두 번째 것은 그 다운로드가 다된 것을 뭉텅거리로 내려받은 다음에 설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두 번째 걸로 할게요.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딱 눌러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주세요. 직접 같이 설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그리고 저는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 놓았습니다. 자, 바로 여기 있는데요. 자, 다운받으면 이런 파일이 다운로드 폴더에 딱 들어가 있겠죠.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설치를 진행을 해보죠. 자, 요런 화면이 이제 뜨면서요. 뭐 권한 같은 것 얘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요. 저 아무 말이 없네. 자, 됐죠? 자, 요런 창이 하나 나오죠? 아, 이거 꺼져버리구나. 잠깐만요. 자, 뭔가 권한 같은 것 요구하면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이 창이 뜨면서 방송 창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네요. 특이합니다. 설치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만 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설치 화면이 계속 저 다른 화면에 떠가지고요. 제가 옮기고 있는데. 자, 최종적으로 이 화면이 뜨게 되면요. 디폴트, 디벨로퍼, 디폴트. 뭐, 이건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넥스트 하시고 여기서도 그냥 넥스트 하시면 뭔가 경고창 같은 느낌이 하나 뜨는데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예스 누르고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으로 인스톨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익스큐트 누르면 설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설치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니까요. 그동안에 커피 한잔 하시고요. 지금은 스트리밍이지만 다시 보기로 전환이 되면 커피 한잔 하시고 밖에 가서 뭐 바람도 한번 쐬고 오시면 되겠고요. 자, 다 됐으면 넥스트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또 뭔가 나오는데요. 넥스트 버튼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넥스트 누릅니다. 그러다가 딱 한번 멈춰야 되는 지점이 바로 요 지점입니다. 루트에 패스워드를 지정하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비밀번호를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그 국방부의 보안 비밀번호죠. QWER1234. QWER1234. 위크라고 나오네요. 매우 구린 비밀번호라고 하죠. 자, 넥스트 누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넥스트 누르고 익스큐트 누르고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니시라고 해서 끝난 것 같지만 조금 더 남아 있더라고요. 자, 다시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하면 여기서요. 루트 아이디 비밀번호를 조금 전에 했던 거를 집어넣고 체크를 눌렀을 때요. 여기 파란 색깔로 커넥션 석세시드가 떠야 제대로 설치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트 비밀번호 가지고 로그인이 가능한 상태다라는 걸 뜻하겠죠. 자, 그럼 이제 Next 하고 Execute 누르면 아마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아직 더 남았네요. 자, Finish 됐습니다.